눈동자 속에다 넣지 않아요? 눈동자는 지극히 작지 않아요? 동공은 콩알만 하지요. 눈은 포도알만 하지만은 동자는 참으로 콩알만 합니다. 그 속에 큰 산천이 다 들어가잖아요. 태산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도리로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무예의 도리라요.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아니기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이 걸리지 않고 넓고 좁은 것이 걸리지 않고 길고 짧은 것이 걸리지 않는 도리가 사사무예의 도리입니다. 이건 다음에 가서 또 설명해야지 지금 다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선도를 5만년 살 수 있는 신선도를 성취한 여동빈이도 그런 말을 했죠. 일립속내 여동빈이라는 사람은 성은 여시고 이름이 동빈인데 5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연명술을 터득해가지고 신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치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일립속내 장세기하고 한 좁쌀만한 좁쌀보다 더 작은 그 싸래기만한 그 속에 세계를 간직한단 말이죠. 반승당리의 자산천이라 반대쯤 되는 이 솥 속에다가 냄비솥 거기다가 산천을 다 따리더란 말이죠. 약다리듯이 막 푹푹 산천을 다 따려버려요. 그런 도리가 뭐냐고 황룡 퇴귀선사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황룡 퇴귀선사가 왁 하면서 이 활이 몇 근이냐 말이지. 이 활이 크냐 작으냐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문이 쾅 막혀버렸죠. 여동빈이가. 여동빈이는 이러한 그 신비의 세계 초능력을 발휘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성이 노시요. 노생이라는 사람이 만년 수재로 장원급제 과거를 보지 못하고 낙제생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비관해요. 그래서 여동빈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참 이 세상에 살 맛이 없다는 거죠. 만년 수재로 그야말로 참 공부를 이렇게 잘했지만은 과거도 못 보고 이렇게 참 타락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맛이 없다고 그야말로 참 비관을 하니까 여동빈 그 신선이 말하기를 그건 뭐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러면서 베개를 하나 주었어요. 베개를 딱 주면서 이 베개를 비고 조금만 있어봐라고 그러면 장원 급제도 하고 출세도 하고 고관대작을 갈 거라고 그때 이제 그 여관집에서 여관방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좁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 파인데 그게 이제 황량 취반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좁쌀을 가지고 밥을 지금 짓는 판인데 그 밥도 다 되기 전에 노생이는 베개에 딱 비어서
잠이 들었어요. 최면 든 것처럼 잠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자기가 이제 장원급제를 했네요. 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고관대작이 되고 높은 벼슬도 하고 또 귀부인을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아들 딸을 더 아주 가장 똑똑한 유수한 자녀를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멋있게 남 부럽지 않게 가장 그 아주 참 뽐내면서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다 깨고 보니까 잠깐 그 좁쌀이 익기도 전에 밥이 되기도 전에 황량 집안이라요. 그렇게 도술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 세계 밖에 다른 세계를 부정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가씨죠 그대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병을 하나 물병을 하나 던져줘요. 사이다 병만한 병을 하나 주면서 이 병 속으로 들어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큰데 어떻게 작은 병 속에 들어가냐 말이죠. 야 이 사람아 들어가라면 들어가. 그러면서 머리를 병 입에다 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둥이를 탁 때려요. 그 저 주사 놓을 때 궁둥이 탁 때리듯이 탁 때리고 들어가 봐라 하니까 들어가졌어. 가보니까 병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벼루천지가 생겼어요. 그걸 여동비는 호중천지라고 합니다. 병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여동빈이 그렇게 도술이 무궁무진해요. 병 속에 천지, 하늘과 땅이 천지가 이 세계 밖에 딴 세계가 거기서 펼쳐져요. 배류천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요. 한 좁쌀만한 그 작은 속에 온갖 세계를 지방세계 모든 세계를 간직해 있고 반성당의 자산천이라 반대쯤 되는 냄비 속에서 산천을 다 따래요. 지금 과학자가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죠.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하나 던지면 뭐 세계가 다 잿됨이 되어버리죠. 지금은 과학자도 이걸 지금 행사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못할 만큼. 그렇지 않아요? 원자폭탄 하나만 던지면 뭐 산천이 다 도가나죠. 인류가 다 멸망하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도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사무의 도리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법계, 칩법계, 집현문 등으로 펼쳐진다. 칩법계라 하선 모든 세계를 열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다음 경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칩법계,
열 가지 법계. 법계를 우주법계라고 봐도 됩니다. 열 가지 우주 세계, 세계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열 가지 세계, 열 가지 법계, 열 가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네 종류의 네 가지 성인을 말합니다. 사성어 세계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부 다 육도라고 하죠. 육범. 여섯 가지 범부. 여기는 사막도가 되고. 제일로 나쁜 세계가 지옥입니다. 감옥. 천상과 정반대가 지옥 아니오 고통이 제일 많은 세계. 그 다음에는 굶주린 귀신들. 귀신의 세계가 있어요. 귀신은 몸은 지극히 크고 목구멍은 적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고, 또 물을 먹고 싶어서 물가에 가보면 물이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인생하고 간탐하고 보시할 줄 모르고 남은 것을 훔쳐먹고 하는 그 과보가 악귀가 된다는 겁니다. 배고픈 귀신이요. 그런데 제사를 1년에 한 번 받아먹는 귀신은 악귀의 종류는 아니죠. 잡귀도 악귀는 아니죠. 악귀는 잡귀보다 더한 지극히 고통이 심한 귀신입니다. 악귀의 세계는 내나 지옥에 있기도 하는데 지옥보다는 조금 나아도 안 좋은 세계요. 우리는 이 세계 모르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겨우 이거다고 이것밖에 못 보고 있죠. 칩밖에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보고 있는 것은 겨우 축생계하고 인간하고 뺏기는 못 봅니다. 열 법계 중에 두 가지 뺏기는 못 보고 있죠.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가축이나 동물 세계를 축생이라고 합니다. 길을 축자, 가축과 같은 그런 축생이라 하이도 하고 방생이라 하이도 하고, 인간의 옆에서 사는, 인간 곁에 사는 것. 인간은 곁에 산다 해서 방생이라 하이도 하고, 또는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축생들은,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당당히 하늘에다 머리를 두르고 살지만은 축생들은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방생이라고도 하고.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수라장이라는 그 말이 아자를 생략해서 수라의 장년이다. 전쟁하기 좋아하고 성을 잘 내고 또는 호전적인 그런 세계가 아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인간이죠. 인간보다 더 좋은 게 천상입니다. 지옥아귀 축생은 세 가지 악도라고 합니다. 나쁜 세계고.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를 여섯 범부들이 사는 육범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이것은 이제 내 성인의 세계. 성문은 부처님은 음성을 듣고 도를 깨달은 나한들입니다. 500나한, 16나한들이 음성을 듣고 도를 깨달았다 해서 성문이라 하고,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해서 12인연, 우주만유가 다 인연으로 되었다는 것, 인연으로 된 원리를, 진리를 깨닫는 그런 독각이나 연각을 다 연각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없을 때도 세상에 나와서 자기 혼자 깨달으면 독각이라도 하죠. 단독으로 깨달은 거. 그게 다 연각이라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성자가 보살입니다. 보살 업업계. 보살은 부처님보다는 못하지만 부처님 다음 가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성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 그런 분들도 보살 법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가 부처님의 법계,
아미타불이나 석가열애나 또는 여러 약사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을 불법계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법계. 그렇게 해가지고 칩법계라고 합니다. 칩법계가 다 하음법계, 하음 일심법계 안에 열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사성이 되고 마음을 미하면 육범이 되고 마음을 깨닫는 것도 계급이 있어요. 최고로 깨달으면 부처되고 그보다 조금 못하면 보살, 그보다 또 못하면 연각성문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열 가지 법계라고 합니다. 우주법계가 저것뿐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어떤 그 생명체 중생과 부처를 통틀어서 칩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칩법계가 다 마음 일심에서 벌어진 그러한 세계들입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것만 나오네. 이것까지 어렵네.